초보 유튜버를 위한 기초 강의, 계정 만들기와 채널 만들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 모양의 그림이 있죠. 사람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정들이 나옵니다. 계정이라는 거는 이메일 주소예요. 이메일 주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들기를 그 새로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미 계정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예요. 자, 여기에 계정 만들기 들어가서 여기 십자 모양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정보 확인이 나와요. 그러면 정보 확인 누르고 들어가면 계정 만들기 나오죠. 이제 이거는 자기 계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정 만들기를 하고 본인 계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정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마음 섬김. 저는 마음 보시니까 마음 섬김.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생년월일 적고, 자, 이제 만들어졌죠? 성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메일 주소, 뭐,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로 들어가 볼까요? 영어로. 저는 이제 홍이니까, 홍. 홍하고 숫자 쓰면 거의 있더라고요. 1, 2, 3, 4 하고, 뒤에다가 그냥 홍. 이렇게. 홍, 1, 2, 3, 4, 홍.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네. 홍, 1, 2, 3, 4, 홍. 이거를 만드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홍일. 자. 대단해요. 있어요. 그러면은 홍 1, 2, 3, 4 하고 홍 1, 2, 3, 4. 그러면은 0, YOU, NG 이걸로 해볼까요? 홍 1, 2, 3, 4, 0. 아, 이건 됐어요. 그럼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섬김 계정 만들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올리면 다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 이렇게 해서 유튜브 이메일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유튜브 이메일 계정 마음 섬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코너 동그라미 누르시면 마음 섬김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계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계정이라는 거는 지메일, 그러니까 구글에서 메일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계정 만들기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채널 만들기. 자, 내 채널 누르시면 이제 채널 만들기가 나와요. 그럼 채널 만들기를 누르시면 채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채널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에 내 채널을 눌러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 관리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 섬김 채널이 만들어졌고, 여기 만들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을 여기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